2016년 여름, 러시아 서시베리아 지역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항상 얼어있던 시베리아 동토가 해빙되자 75년 전 죽은 20개 사체가 얼음 위로 드러났죠. 그 사체 속에는 어마무시한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탄저균. 1941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에 출몰한 탄저균으로 인해 당시 현지 주민 수십 명이 탄저병에 걸렸고 12살 소년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냉동되거나 이러면은 죽지는 않거든요. 단지 이 번식력을 상실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있었지만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동토의 녹음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된 거죠. 많은 과학자들은 그동안 퍼진 적 없는 고대의 바이러스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간접적인 영향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도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역시 그렇고요. 그다음에 식량, 먹거리가 굉장히 줄어서 식량 위기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되는 상황.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대표적인 주범 중 하나인 화석연료. 이 가운데 석탄 발전은 전 세계 에너지 생산 비중으로 보면 고작 8%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탈석탄이죠. 실제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죠. 한국전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현지 기업과 합작해 석탄 발전소 건설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해외 석탄 발전 투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금융기관들의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 투자는 기후위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없다며 한전의 투자를 비판하고 있고, 외국 투자 기관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잇따라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The coronavirus is having very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Indonesian economy. And it's having serious consequences for PLN that will inevitably raise repayment risk for traditional investors. 인도네시아 정부 전력 담당자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전력 구매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인 한국개발연구원도 한전의 석탄 투자 사업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한국전력은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재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브스 뉴스는 석탄 발전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한전의 답변을 요청했고, 한전은 장기 계약을 통해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해 석탄 사업에 신규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이미 개발 중인 석탄 사업 4건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전이 말하고 있는 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도네시아 현재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28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보다 훨씬 저렴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리스크가 큰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게 자명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예전엔 보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래 세대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보건과 식량 문제 등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세대를 위협하고 있죠.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해외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눈앞의 수익성만 보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또 다른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